도대체 왜? 일단은 저희 노래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추면 밤비 네. 춤춘다. 대신 3초 안에 3, 2, 1. 쑥국 오케이. 좋았어. 오늘 근데 노아는 딴 거 먹었어요. 네, 전 딴 거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3초 안에 맞춤 저 춤춥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맞아. 야, 우리 방송을 부셨나 했지 내가.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맞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걸로 가져야 됐나? 나중에 합시다. 어, 나 은우랑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실? 오케이. 오케이. 객관적으로 너의 안무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우 씨는 저희 서열 순위가 자세히 6위. 4위는 누군데? 4위는 예준이 형. 나이스! 5위는 누구야? 5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 있다? 아... 유령보다 쉽다 이런 거. 아쉽긴 하지. 도노 보고 있나? 노아 형 자리까지 노려봐야겠다는데? 누가요? 은호가? 누가요? 야, 은호야.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이 친구가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런 게 있네요. 아, 열정은 기가 막혀요, 솔직히. 야망이 아니, 있는 친구네요. 잠깐만, 은호야. 나부터 이겨. 아니요, 형. 서열 5위부터 어? 이겨야 됩니다. 아, 유령부터 이겨. 예. 유령부터 이기고 그래. 나서 공개 그래. 흐름 나한테 찾아와. 은호야. 유령 먼저 이겨. 알았지? 너무 어, 말이야. 못한다는 건 또 아니고. 아. 은호야, 네가 잘해. 잘해. 어. 아니야. 잘해. 야, 이거 네가 이거 뭐지? 너 진짜 잘해. 잘한 거야, 이거. 약속을 할게. 두 번 다시 네 손. 너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래, 거 아니야. 잘해. 잘해. 아니야. 잘해. 정말 잘하셨어요. 누구세요? 누구기? 지금 누구? 전화 받은 건 누구예요? 전화를 누가 받았지? 잠깐만. 아. 이거 은호야? 어. 아. 어, 왜? 안비 형이구나. 오늘 좀 아, 뭐가 아, 스케줄 진짜. 없어? 오늘도? 안 바빠? 아, 안 바쁘네. 별일 없었구나, 너. 네. 춤 얘기하길래 제가 춤맨으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너 연습 좀 했어, 그러면? 아니 뭐 겐토는 뭐 이제 가볍고 아니 너가 지금 전화할 거니까 있잖아. 네, 나머지 연습은 조금 열심히 하면은 제가. 근데 은호야. 은호야. 아기 늑대 울다. 네네. 이렇게 전화해서 떠들 시간에 나는 연습을 하겠어. 나 같으면. 아 일단 어. 지금 우리 이따가 저녁에 연습하잖아 밤에. 네. 어 그 발전이 없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지? 형이 안무 영상을 며칠 전에 찍은 것부터 쭉 봤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알았지? 저는 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너밖에 안 보여서 그래. 너가 너무 잘 보여서 그래. 아 너무 재밌어. 과정이잖아요. 어 과정이 중요하지. 과정보다는 결과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너는 결과를 중요하니? 프레딩 여러분들 아. 안녕. 그리고 결과로 저는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야, 얼른 좀 이제 좀 자. 자 핸드폰 에어플레인 모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지러 등 긁어줘야 돼. 등이 간지러? 등 간지러? 긁어줘. 됐다. 네. 성공개인지 아무도 모르면 성공개가 아니다. 우리만 조용히 하면 돼. 우리만 조용히 하면 된다. 아. 반박을 못하죠. 그래도. 아. 와 또. 아. 야, 봐봐. 아. 또 했어. 아. 또 스포했어 진짜. 뭐 했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 아 이게 왜 이게 왜? 왜 이거? 아니 이게 뭐? 가만히 있어. 자 우리만 조용히 했으면은 넘어갈 수 있었던. 준이 일로 와서 앉아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도 다 한다 그래. 이렇게 간다. 아니 스포를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어? 뭐야? 저 뭐야? 뭐야? 저런 게 있어? 덩실덩실 할아버지 춤 추시는 거 아니야? 연기에 도전하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단 연기하기 전에 그래야지. 몸을 한번 물어봅시다. 네.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이즈너 레피티션인가 뭔가 그런 게 있대요. 이제 막 서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너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오케이, 가자. 너! 넌 키가 커. 나 키가 커. 넌 키가 커. 난 키가 작아. 너 거짓말을 했어, 방금. 나 거짓말 아니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너 거짓말쟁이야. 나 거짓말 안 했어! 너 왜 그래! 미안해. 넌 사기꾼이야. 넌! 거짓말쟁이야. 그럼 넌... 넌!
야랭! 넌! 아 시끄러워. 너 우리 리더야! 난 리더 자격이 없어. 너 집에 가! 넌 거짓말쟁이. 난 거짓말 아니야. 넌 지금 화났어. 나 화났어. 넌 미워! 넌! 거짓말쟁이야. 난 넌! 바보야. 넌 바보 아니야! 넌! 스포쟁이야. 스포하고 싶어. 하지만 아닌 척해. 나 스포하고 싶어. 넌 지금 춤추고 싶고 우리 연습하고 다 보여주고 싶지만 거짓말쟁이야. 야, 뭐 하냐?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내가 먼저 할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이게 뭐야? 왜? 아 이거 형 성대모사잖아. 아니 잠깐. 너! 거짓말쟁이. 난 거짓말쟁이야. 넌 마구니가 꼈어.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아니 뭐 갑자기. 아니 왜 하고 있잖아. 네 머리는 내 티셔츠 색깔이야. 맞아. 난 분홍색이야. 난 분홍색을 싫어. 맞아. 넌 분홍색을 싫어하지. 나도 싫어해. 난 파란색을 좋아해. 넌 날 좋아해? 널 좋아하진 않아. 난 널 좋아해. 난 네가 싫어. 넌 내가 왜 싫어? 난 봉구가 좋아. 넌 지금 울고 있어. 넌 지금 울 거야. 넌 지금 눈물이 나. 눈물이 떨어져. 특수 눈물을 흘릴 수 있... 자 이제 우리 몸풀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준비한 게 있죠.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명대사. 자 드라마의 한 장면의 명대사라는 게 있죠. 그렇게! 명대사 가져와야만 소개를 했냐!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이제 연기하는 겁니다. 이... 니 오늘 왜 그래? 그래 실행시켜. 니 내 성격 다 먹었어. 쉬야기 봐라. 오 바로 바로 바로, 들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금잔디 헬멧을 벗어 지우에게 건넨다. 눈을 안 쓰고 갈게요.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 비상벨? 그 불나면 끄고 하는 거? 네. 시켜줘라 그럼. 뭘요? 금잔디 용의소방관.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금잔디. 지우 선배에게 헬멧을 건넨다. 내려! 오늘은 안 쓰고 갈게요. 아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신기해서요. 뭐가? 제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언제나 선배가 나타나는 게요. 비상벨? 뭐 불날 때 뭐 울리는 그런 거? 네 시켜줘 그럼. 뭘요? 금잔디 명예소방관.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제일 리얼했어. 오 저 사고 그 오빠 내려. 왜 말이 없어? 비상벨 뭐 불날 때 울리는 그런 거? 네 시켜줘. 멀려 한노아 여기서 막. 기다릴게. 어? 왜? 형 얼굴이 이상한 거 같아. 아니 지금 세팅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각자의 색깔을 할까요? 아니 목이 이렇게 뻐근하냐? 어휴.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목이 왜 이렇게 뻐근해. 아유 목이 뻐근하다. 잠깐만요. 야 내 캐릭터 왜 이래? 너 뭐 할래? 색깔 고기가 이상해요. 이거 할래? 하늘 보고 게임하세요. 좋아. 어? 아 나 지금 스태싱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생각 중인 거지. 생각하고 있었어.
오 뭐야? 아 뭐야? 뭔데 뭔데 비밀번호 뭔데? 2185. 아니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아니 안돼. 잠깐만 어떻게? 아니야 다 물음표야. 나 물음표 물음표. 뭐야? 어 나 들어갈 거야? 아 오. 어, 어, 아니 잠깐만. 아이고. 아, 나 진짜. 헷갈리겠다. 아, 나 이거 나 규칙을 이제 알았다. 나는 이제 나 있어. 아, 헤이. 와, 이번엔 안 봐드립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는 아, 진짜 야 뭐하냐고 이거 뭐야 야 너 대박이다 아, 하나도 안 나와 아예 너무 심한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심하다 형 핑계도 많다 아 나 컴퓨터 지금 바꾸자마자 죽는 거 봤지 이상하게 이 컴퓨터가 안 좋아 미치겠네 야 렛츠 안돼 맨맨맨아아 진짜 The air 아아아아아 오늘 이제 몇 시요? 어?